서울대 캠퍼스 내에 자리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이곳은 국내 대학들의 수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산업수학센터에서 처음 육성한 기업으로 국제 동영암호 연구의 선구자이자 암호학의 대가라 불리는 천정희 교수가 직접 창업한 회사다. 원래 천 교수는 순수 수학 분야인 정수론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암호산업에 뛰어들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순수 수학을 연구하던 학자가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은 쉽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천정희 교수는 어떤 계기로 직접 창업에 나서게 된 걸까? 동영암호라는 것이 암호학에서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을 하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 원천 기술을 수학적인 알고리즘만 만드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자들이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을 배워서 이것들을 구현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동영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말한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한 값과 암호화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 같다고 해서 동영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의료나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 규제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분야에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을 막아줄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동영암호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이를 기술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덧셈과 곱셈뿐 아니라 나눗셈까지 사칙 연산을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천정희 교수는 기존의 덧셈과 곱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반올림이라는 연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의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완전한 나눗셈은 아니지만 반올림을 할 수 있는 동영암호라는 걸 만들게 됐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이 세 개의 연산을 반복하면서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은 이 세 개의 연산을 반복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동영암호가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혹은 프라이버시 보존 머신러닝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천정희 교수는 이런 동영암호 기술을 통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가 하면 2020년에는 국민연금공단, 개인신용평가 전문업체와 함께 세계 최초의 동영암호 상용화에 성공했다. 앞으로는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영암호 기술. 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수학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